정도 정해놔야지 사람들이 시간도 맞춰주시고. 그렇게 굳이 올라와야 계속 고코야? 진짜. 이게 고양이야, 원숭이야. 안녕, 유하?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제 영화를 보러 갔거든? 근데 영화에 집중을 못했어. 내가 살다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런 민폐는 처음 겪어봐서 영화 보는 내내 내일 방송 켜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생각했지. 어제 영화를 보러 갔어. 극한 직업을 보러 갔다? 엄마랑 나랑 언니랑 형부랑 넷이 보러 갔거든? 아빠는 안 본대. 그래가지고 넷이서 보러 갔는데 엄마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 안고 내가 앉았는데 엄마 앞에 사람이 머리가 조금 이렇게, 머리가 큰 건 아니었어. 그냥 키가 큰 건지 앉은 키가 높은 건지. 엄마가 키가 좀 작으신 편이라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자리 바꿔줄게. 둘이 자리 바꿨다? 자리 바꿔가지고 앉아있는데 한참 앉아있다가 이제 영화 시작할 때 내 왼쪽에 40대 초반 정도 되는 부부가 들어오는 거야. 부부가 들어왔고 앉아있는데 내 옆에 남자분이 앉고 그 다음에 여자분이 앉았다? 영화를 시작했는데 계속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내가 술 진짜 안 좋아하거든. 아빠 술 냄새, 술 많이 먹고 온 냄새가 자꾸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화 보는데 영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내 옆에서 이렇게 술술 흘러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부터 뒤에서 누가 의자를 차는 것도 보고 내 앞에서 핸드폰을 켜가지고 내가 눈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고 하여튼 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근데 와 이거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면서 와 술 먹고 영화 보고 노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마스크도 없고 나 진짜 영화 이렇게 하고 봤어 계속 혼자서. 이게 끝인데 그냥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 뒤에서 의자 발로 차는 거는 겪어봤는데 뒤에서 계속 이렇게 다리 이런 거 알지? 다리 꼰 상태에서 계속 누가 이렇게 차는 거 이걸 계속 하고 있었나봐. 내가 영화 보는데 계속 의자가 진동의자길래 내가 한번 뒤돌아봤더니 그분이 그 뒤로 안 찼거든. 영화 보는 중간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갔어. 이렇게 돌아갔어. 그렇게 그분이 발로 차지는 않는데 또 그런 거 말고 또 뭐 있을까? 옛날에 코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코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내 이름은 코난! 다 같이 겪어본 사람 없어. 이거 진짜 이거 여기 코난 영화 보러 가면은 그냥 그 거기서 내 이름은 코난 이렇게 하면 다 같이 감정이 지렇게 되면 저렇게 쓱 들려. 진짠데. 무서운 영화 볼 때 비명 지르는 거 사람들이 짜증내서 입 털어먹고 봤다고 여기. 완전 슬프다. 4D 공포 영화 보러 가뒀는데 어떤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2시간 중에 1시간 30분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그렇게 한번 거슬리면은 계속 거슬려.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돈 보러 갔는데 피해는 주지 말도록 합시다. 여기까지.